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게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안신로에서 보내주셨어요. 이 기계 수선집에서 사용하신 기계인데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라인 17이라는 이런 기계인데 일본 잔업회사 판매 제휴로 국내에 들어왔던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산으로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워낙 지금 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물이에요. 이게 다 쇠덩어리인데 스크래치로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안에 알루미늄 쇠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계죠. 사실은 이런 기계를 수리함에 있어서 기계를 새로 만드는 거하고 같은 이런 스타일이 돼요. 이분이 보내주신 건 저는 알고 있었죠. 요거네요. 예. 기어박스가 이제 부서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셔틀 레이스 버디라고 그래가지고 하축 기어 셔틀 레이스 버디 샤프트 기어라 그래가지고 하축 기어라고 이제 밑에 바닥에 있는 기어라는데 요걸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기어가 요 부분이 갈라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용감으로 수선집에서 사용한 기계에서 나타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기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부서져 버렸죠. 이게 부서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미실을 끌어 올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재봉틀이 미실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 별 고장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기어 갈고 하축 기어 부서진 거 예 못 갈 교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전 세계 기어들을 그래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서 갈아드리는데 이게 요 부분만 가지고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푸시해 가지고 우측으로 밀어서 이렇게 해서 요걸 빼주는 건데 이 정밀도에서 떨어지면 옷감이 또 기어를 간다 해도 밀어주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어들을 보여드리면 전 세계 기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L 자놈의 기어예요. 자놈의 기어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산 라이온 미싱의 기어고 419S 기어죠. 이런 식으로 기어 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기어를 구하지 못하면 수리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요 망치로 슬로우로 때리고 각 부분들을 분해해서 조립하는데 약 2시간 걸립니다. 예, 이게 제가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9,000원에 수리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금액으로 맞추는데 사실 이 기어박스 고치고 이렇게 폴리를 돌려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 되면은 10만원 정도 수리 비용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최초의 약속한 대로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에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 내일 아침에 보내드려요.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라인 17 이라는 기계. 이 기계는 약 25년 정도 세월이 흐른 기계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기어박스가 부서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업체에서
아이고, 이게 뭐. 큰일 났네. 아, 이걸, 아닙니다. 이거 조립을, 일단은 여기까지는 조립을 하고, 예, 박음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계가 서지를 못하니까요. 제가 분해한 대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예, 하축은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박음질을 해야 되죠. 요거, 이제 기어박스 두드려서 모두 조립을 한 상태고, 예, 이런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박스 부서질 정도로 기계를 사용하셨으면 이분은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엄청난 그 수입을 올리신 거예요. 예. 아,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북지를 감을 때 바늘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신이 잘 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전반만 보지 마시고 후반까지 보시면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재봉기 수리 업체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데, 저는 뭐 이 노하우를 다 공개하는 편입니다. 기어박스 부서진 거. 자, 이거는 저 오늘 갑자기 이제 손님이 보내주신 치마, 여성 치마죠. 예. 치마를 보내주시는데, 이게 왜 이걸 가지고 박음질을 하냐면은 쭉쭉 늘어나는 습한 옷감이에요. 예, 박음질을 하면은 모두 건너뜁니다. 이걸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 드러나는 옷감에 박음질을 또 해봅니다. 이거는 탁 쳐서 또 다시 사용을 하니까 이 치마 하나로 지금 현재 한 700개 습한 옷감을 박음질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후진 버튼이라죠. 후진 생산소를 작성 되고 있고, 박음질 스티치죠. 예, 지그재그 바느질을 가해 또 하겠습니다. 이 기어박스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기어가 없으면 또 수리를 못해요. 요거 보시는 거 봐와 같이 지그재그 바느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수선 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몇십 년 쓰셨으니까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은 그분들 교체 안 합니다. 어떻게든 수리를 해달라고 또 부탁 말씀드리고. 이거 인건비는 없습니다. 기계 부품값도 안 돼요.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기어박스 기어 부서진 거 수리를 마치고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에 약속대로 모시는 이런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한 라인 17 기계, 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기어박스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 모든 기계들은 질을 내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해주는 기계. 박음질 잘 되네. 진짜 좋습니다. 기계. 파워 있고. 예, 수리가 잘 돼서 내일 아침에
서울로 발송되는 한국산 라이온 미싱 라인 17 제품. 수리를 마치고 방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기어 부러진 거 이런 거 못 고친다고 기계 버리지 마세요. 유튜브 미싱 박사한테 보내면 다 수리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어가 맞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